네, 오늘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지만 시급한 국회 정상화와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원구성의 최종적인 결말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입법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법사위 과방위 입법청문회에 이어서 김건희 특별법 입법청문회도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별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명품백 수수 의혹도 추가됐는데 최근 권익위원회의 어이없는 종결 처분도 내용에 담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병대원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입법청문회, 현안청문회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5일 날 국토위의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적인 운영과 관련된 현안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방송 3법 플러스 1,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방통위법, 방통위원이 국회로부터 추천이 되면 대통령이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임명토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날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된 현안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27일 날은 환경노동위원회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이죠. 입법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요. 7월 2일에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특별조치법, 을 행안위에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입법청문회로 할 것인지는 오늘 중에 행안위 위원들의 간담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 체결됐죠. 그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당에서 지속적인 메시지를, 평화 메시지를 내기로 했고 국방위, 외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역할을 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 살림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정부를 문책하고 대책 점검을 시급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구성이 되는 즉시 재정 파탄 청문회 등 상임위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불법 사채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송 지하차도와 유사한 곳이 전국에 182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피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요. 우리 당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홍수 대비, 안전관리, 요청, 공문 등을 발송을 하고 그 실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런 수해가 우려되는 곳을 현장 방문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오늘 뭐 당대표의 사임 예변이 있었습니다만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당직자분들께 그동안 의견이나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최고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인사를 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금요일날 열렸던 게 맞는 거죠? 아니, 금방. 네, 금방. 그러면 오늘 그 사태의 변화를 밝히기로 결심하신 거는 지난 금요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배석은 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전에 듣기로는 그때 그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숙고해서 오늘 아침에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출마해서 밝히면서 최강령 특검법안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혹시 관련해서 회의에서 얘기 나온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법안 오늘 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무집행회의 때는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월 국회 이내에 그러니까 7월 4일까지 최상병 특검법은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이고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한 것은 말하자면 제3자가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다 야당이 추천을 했고 그렇게 이행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리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결정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을 늦추거나 그리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번 주 내로 전준위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 그 내용이 보고되거나 다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이상. 국민의힘이요. 오늘 지난 금요일 법사위원장하고 박지원 의원의 행동들이 과하다. 경고 조치 촉구했고 좀 전에. 이미 뭐 그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까 왜 앞에 아, 됐습니까? 아, 아 예. 예. 아, 그건 제가 원내 한번 예 구체적인 사안 원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아, 예, 그 당대표가 사임하면 정무직 당직자도 다 같이 임기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대표 거리에 따른 직무대행을 당헌 25조에 따라서 차기 당대표 선출시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다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박찬대 직무 대행에 의해서 정무직 당직자의 그 유임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 부처 장관 과 그 공직자로 하여금 상임위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입법청문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또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